진심으로. 자, 이희문 씨 드디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탈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최선을 다한 만큼 해야 될 텐데. 아티스트 싸이 씨보다 한 살이 많으시고. 그렇습니다. 오늘 나팔바지죠, 나팔바지. 네. 브라보. 이희문과 오방 시사의 나팔바지. 기다리십니다. 무대. 절시구나 절시고 지화자 좋아 에야 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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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로 많이 열어라 내 사랑아. 경기 소리 하는 이희문이고요. 이희문과 오방신가로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싸이 씨의 나팔바지라는 곡 준비했는데 그 가사에 정말 딱 적격인 그런 곡 같아요. 생긴 대로 살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너무 담겨 있어서 웃기진 않지만 웃지도 않은 그런 사람. 싸이 씨의 그런 음악 세계나 활동 세계가 저랑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응원가일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거 뭐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저게 아니면 뭐 분장실에 물어도 가져갈게요.